상식과 비상식의 대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공수처와 검찰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처럼 달려드는 모습에 법과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정권 비호처라 불리는 공수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법관 사찰 의혹을 다시 꺼내와 윤석열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만 수십 개 제출한 정체 모를 시민단체와 공수처가 찰떡 공조하여 고발된 6명 가운데 윤 후보만 쏙 빼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의 정식 수사 사건 가운데 윤 후보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이 3분의 1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엔 고위공직자가 윤 후보 하나뿐이라 말입니까? 정권 신뢰를 자처한 검찰은 또 어떠합니까? 명색이 대검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사용자 동의나 영장도 없이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고 하니 검찰이 스스로 본분을 포기하고 공수처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인권보호를 중시해야 할 두 기관이 공모해 이를 자행했다면 이는 법치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소리 지르며 급박하니 뻔뻔함이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법무부와 수사기관을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 조종하는 자가 민주당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윤 후보에게 강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추락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만든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집착도 이쯤 되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